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여행하기 좋은 봄이 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봄맞이 여행으로 가기 좋은 전주 여행 콘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봄맞이 여행으로 다녀오기 좋은 전주 한옥마을 필수 코스와 가성비 좋은 전주 현지인 찐 맛집 전주 호텔까지 알차게 준비한 전주 여행 코스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전주에 도착하자마자 들린 곳은 풍남문에 위치한 현지인 로컬 맛집 용인회입니다. 용인회는 전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김치갈비 전골 맛집인데요. 전주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로컬 맛집이라 맛이 보장된 곳입니다. 대한민국에 돼지갈비를 넣는 찌개는 전주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언제 와야 돼? 네. 몰랐어요. 그래서 이모가 밀고 싶은 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두 갈비도 많고. 앞에 갈비가 진짜 갈비네. 김치찌개랑 또 다르네. 근데 저희는 100% 갈비. 고기 딱 드셔보시면 아시겠죠? 그쵸? 네. 달라요. 맛있어요. 부드러워. 용인의 김치갈비 전골은 100% 생갈비의 부드러움과 진득한 감칠맛을 맛볼 수 있어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메뉴는 맵찔이도 잘 먹을 수 있는 동태 맑은탕인데요. 사장님이 직접 손질한 싱싱한 동태와 무, 콩나물 등을 정성으로 끓여낸 깔끔한 국물이 일품인 맑은 동태탕입니다. 용인회는 전주 남부시장과 풍남문 바로 앞이라 관광하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두 번째 코스는 용인회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카페 라이브 어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어 라이브는 창문에서 풍남문이 바로 보여 SNS에서 풍남문 뷰 카페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전주 베이글 맛집으로도 유명한데요. 다양한 종류의 베이글이 있어 커피와 함께 디저트 코스로도 좋습니다. 특히 카이막 베이글이 시그니처 메뉴라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매장에서 직접 갓 구워낸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베이글에 카이막을 올려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풍남문 뷰 외에도 다양한 포토존이 있고 안마의자도 있어 관광 중에 잠깐 휴식하기에도 좋습니다. 루프탑에서는 전주 관광 명소인 풍남문을 더 가까이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꼭 해봐야 할 한복 체험 코스인데요. 저희는 다양한 종류의 신상 한복을 보유하고 있는 비빔 한복에서 대여를 하였습니다. 한복과 잘 어울리는 헤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전주 한옥마을에서 예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한복을 고르면 직원분께서 한복 차기를 도와주십니다. 오, 멋있네. 저희 다 된 거. 비빔 한복에서 흑백 셀프 사진 무료 서비스도 꼭 받아보세요. 한복 대여 후 본격적으로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볼 예정인데요. 저희는 전북 패스권으로 따로 매표 없이 경기전을 빠르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전은 국보 제317호인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곳으로 조선의 국성인 전주일시의 발상지라 여기는 전주에 세운 정각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친구, 연인, 가족과 예쁜 한복 입고 추억사진도 찍어보세요. 경기전 바로 앞에 위치한 국내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히는 전동성당도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전주 완판본 문화관인데요. 전북 패스권으로 무료로 탁권 체험을 할 수 있어 아이와 전주 여행 시 들리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 앞에 판에다가 이렇게 세네 번 골고루 묻을 수 있게 문질을 해줄 거예요. 문질문질 해주고 그리고 한 손은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는 골고루 문질러주면 되는데 조금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크게 크게 전체적으로 골고루 문질러주면 됩니다. 완전 잘 나왔어. 우와. 딱 붙인 거 들고. 와. 뜨개 봐봐. 우와. 잘 나왔다. 오,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우와. 잘 나왔다. 오. 인수해서 가시면 나중에 어디서 찍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서화를 보면 도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 맞아. 유자미 누가 보여줘봐. 다음은 푸짐한 안주에 막걸리 한잔하기 좋은 전주 막걸리 골목 원조인 예촌 막걸리 서신 본점입니다. 현지인 로컬 맛집뿐만 아니라 전주 여행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핫한 곳이기도 합니다. 국산 쌀, 김치 유산균, 해죽순으로 직접 제조한 생 막걸리와 다양하고 푸짐한 양의 육회공 안주를 착한 가격에 즐길 수 있어 전주 여행 시 꼭 들려야 하는 로컬 맛집입니다. 다음은 전주역 앞에 위치해 교통편도 좋고 가성비까지 좋은 전주 시그니처 호텔인데요. 6층 프론트와 맞은편에 조식을 이용할 수 있는 식당과 풍년 샤브가 있고 1층 편의점과 수제 초코바이로 유명한 풍년 제과가 입점해 있습니다. 전주 시그니처 호텔은 스탠다드룸 9만원대부터 스위트룸 16만원대까지 다양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한 객실은 스위트룸입니다. 전주 시그니처 호텔은 전주역 앞에 위치해 교통편도 좋고 신축 호텔이라 가족과 함께 오기 좋은 숙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다음날 아침 식사로 가기 좋은 전주 한옥마을 웽이집입니다. 웽이집은 전주 3대 국밥 중 한 곳으로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 로컬 맛집으로도 유명합니다. 오전 7시부터 아침 식사가 가능해 전주 여행 다음날 아침 먹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주말에는 오전부터 대기가 있어 되도록 일찍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용 국밥도 있어 아이와 전주 여행 시 들리기도 좋습니다. 오징어, 콩나물이 가득 들어가 있고 그릇 아래 잘린 김치들도 깔려 있어 얼큰한 국물 맛이 필품입니다. 술안과 김도 같이 나오는데 술안에 김을 뿌리고 국물까지 넣고 잘 섞어서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여행으로 다녀오기 좋은 전주여행 필수코스 9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독하시면 더 다양한 국내 각 지역별 대표여행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